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편집하면서도 제대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떤 게 더 좋은가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What's up, bro? 기똥찬 똥찬입니다. 오늘은 애플 TV 4K 2세대, 3세대 모델을 비교를 해볼 건데요. 지금 당근이나 중고나라에 가보면 애플 TV 4K 2세대가 10만원대에 판매가 됩니다. 미개봉은 한 12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해요. 3세대는 대충 한 20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죠. 그래서 거의 2배 가까이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두 녀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주변을 보면 TV박스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2세대 3세대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비교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외관부터 먼저 보죠. 처음에 딱 와닿는 부분은 사이즈와 무게, 그리고 로고의 변화죠. 2세대 모델은 애플 TV 네이밍 그대로 로고가 달려 있습니다. 3세대는 훨씬 더 단조롭게 애플 로고만 딱 보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뭐 애플만 있는 게 더 예뻐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작아진 것도 마음에 들고요. 일단 높이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뭐 한 3-4m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가로 세로 5mm씩 더 줄어들었죠.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무게인데요. 2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450g 정도로 상당히 무겁게 느껴져요. 손으로 딱 들어보면 꽤 무겁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3세대 모델은 200g이 조금 넘습니다. 뭐 휴대하는 제품은 아니지만 휴대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입력 단자는 둘 다 와이파이 6를 지원하지만 2세대는 이더넷이 적은 용량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 3세대는 128기가 큰 용량에만 이더넷 포트가 있죠. 이더넷 꼭 필요한가요? 막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집에 와이파이가 문제가 없다면 굳이 이더넷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용량을 보고 선택하시면 돼요. 대신 뭐 3만원 차이에 용량이 2배인 점, 그리고 환경에 따라 뭐 와이파이가 잘 안 되는 곳을 갈 수도 있잖아요. 기능은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더넷이 있는 용량 큰 게 가성비가 더 좋긴 합니다. 근데 뭐 굳이 앱도 많이 사용 안 하고 그냥 가볍게 스트리밍만 쓴다, 이런 분들은 그냥 요 64기가도 충분한 용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리모컨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외관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기능적으로도 똑같지만 요 충전 단자가 다르죠. 애플이라 더 반가운 USB-C 포트를 지원하는 3세대, 지긋지긋한 라이트닝을 지원하는 2세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굳이 뭐 USB-C 때문에 3세대를 사야 된다, 이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뭐 애플이 정신 차리고 C타입을 넣어줬다는 건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외관은 이런 차이가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설치를 해서 성능적인 차이를 볼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딱 두 가지만 염두하시면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딱딱 짚어드릴게요. 성능에서 가장 큰 차이는 메인 칩셋의 변화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2세대는 A12 칩셋이 들어갔고요. 3세대는 A15이 들어갔죠. 쉽게 설명하면 아이폰 XS와 아이폰 14를 성능 테스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순 벤치마크 점수로 보면 CPU 점수에서도 거의 70% 가깝게 차이가 나고요. GPU에서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애플의 발표로 보면 앱 전환 속도, 앱 실행 속도 등 모든 CPU 처리 속도는 50% 정도 향상이 되었고요. 애플 아케이드 같은 게임을 할 때 GPU 성능은 30% 더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수치적인 이야기고요. 실생활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 테스트 해보자고요. 일단 먼저 앱 실행 속도부터 봅시다. 자, 웨이브를 한번 켜볼게요. 짠. 끝. 대충 5초 정도 나왔고요. 다음은 유튜브. 하나, 둘, 셋. 대략 4초 정도 걸렸고요. 가벼운 앱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무거운 앱들, 게임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NBA 2023부터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하나, 둘, 셋. 12초 정도 걸렸네요. 소닉도 한번 해보죠. 하나, 둘, 셋. 자, 여기까지 15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3세대도 비교를 해보죠. 지금 이게 3세대입니다. 웨이브부터 시작해볼게요. 똑같이 하나, 둘, 여기까지. 와, 3초 빠릅니다. 유튜브도 바로 해보죠. 하나, 둘.
한 3초 걸렸습니다. 물론 로딩 화면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조금 더 빠른 것 같네요. 크게 체감은 안 되지만 이제 크게 체감이 될 만한 게임을 한번 실행을 해보죠. 하나, 둘. 여기까지였죠. 12초 걸렸습니다. 1초 더 빠르네요. 소닉도 한번 켜보죠. 하나, 둘. 여기까지. 14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대략 1초 정도씩 다 빠르네요. 사실 이 정도로 돈을 두 배 더 주고 살 필요는 없죠. 크게 답답하진 않습니다. 물론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래픽 성능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제가 슬로우 비디오로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지금 보신 화면이 애플 TV 2세대의 화면인데요. 간헐적으로 좀 끊김이 있는 게 보이죠. 프레임 드랍이 종종 생기긴 합니다. 그래도 게임 플레이에 크게 문제는 없었고요. NBA같이 좀 고사양의 게임을 할 때는 확실히 조금은 답답함이 있긴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3세대의 화면인데요. A12보다는 확실히 더 나은 환경을 보여주네요. 뭐 하드한 작업을 많이 하신다. 애플TV로 하드한 작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게임을 많이 하신다. 이런 분들은 분명 3세대가 나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두 번째 차이죠. HDR10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HDR10 플러스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겠죠. 고명암비의 10비트 영상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 그 명암비를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고, 그 명암비가 뚜렷할수록 우리 눈은 더 선명한 화질이라고 느낍니다. 훨씬 더 고화질의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3세대에 지원하는 10 플러스는 그 HDR10을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강화되고 일관성 있는 품질을 보여주는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HDR10 플러스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조건을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 애플 TV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셋탑박스가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TV가 지원이 돼야 돼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LG의 OLED TV 같은 경우는 HDR10 플러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HDR10까지만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녀석으로는 3세대나 2세대나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HDR10 플러스가 되는 TV는 삼성의 QLED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콘텐츠가 HDR10 플러스로 촬영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 아마존의 프라임을 쓰시는 분들은 HDR10 플러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삼성의 QLED TV를 쓰고 아마존 프라임을 많이 보신다. 그런 분들은 3세대를 갈 이유가 있는 거죠. 화질 때문에.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편집하면서도 제대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떤 게 더 좋은가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제가 느끼기엔 딱 기분 탓에 좋아졌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만 차이가 났습니다. 화질 때문에 돈을 더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제가 결론을 내볼게요. 뭐 사실 보신 것처럼 뭐 외관의 차이, 성능의 차이 존재합니다. 없다고 할 수 없는 정도의 성능 차이긴 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스트리밍 앱들, OTT 서비스들 이런 걸 하기에는 2세대도 차고 넘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한 5년 뒤를 생각하면 3세대가 좋지 않나? 맞습니다. 뭐 맞는 말이죠. 근데 5년이 지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몰라요. 지금 현재만 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사용 용도가 애플 아케이드도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뭐 용량도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3세대로 구매하시면 되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봐요. 똥 봐.